가득하길 바란다. 푸르른 초목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어느 여름날, 평소 사람 잘 챙기기로 유명한 김희영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9명의 남자가 연천에 위치한 한 캠핑장으로 모였다. 아침 프로 같이 하는 제 파트너예요. 아침 파트너. 저를 위한 캠핑을 그러니까. 해주는 거지. 살아가다 보니까 캠핑보다 좋아하는 게 있겠어? 그게 누나였어. 됐어. 아, 고마워. 그리고 우리 옹알스. 안녕하세요. 옹알스입니다. 옹알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유명한 거예요. 영국의 에든버러 가서 그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팀이 2,000개가 넘는 팀이 있는 거예요. 그 팀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별을 받았습니다. 2007년 결성한 개그팀 옹알스. 영어는 못하지만 외국인들을 웃기기 위해 2010년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출전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최고 평점인 별 5개를 받으며 한류 코미디의 지존자리에 오른 실력파 개그맨들이다. 이 친구들이 자기네 속 얘기 다 하고 또 나는 들으면서 아, 이 아들 이렇게 진솔한 아이들이구나,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구나, 그래서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. 돈도 줬잖아요. 네. 마음을 다 주니까 나는 마음을 하나 줬는데 얘네들은 마음을 4개를 줬어요.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었고 제가 이득이에요. 4개 받았으니까 마음을. 네. 그 대선배님인데도 불구하고 네. 너무나 가까운 선배님이시고 많이 끌어주시고 네.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가 그 외국에 갈 때 이렇게 여비 때문에 고생할 때도 네. 지금 오셔가지고 막 도와주시고 그런 게 저희가 마음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선배님이십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안 예쁠 수가 없어요. 안 예쁠 수가 없어. 네. 아 이런데도요? 왜요? 아 이런데도 이쁘다고요? 이런 그리고 이분 같이 일하는 파트너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친누나 같이 지내는 그런. 알고 지내는 친구. 좀 됐는데 정말 친누나하고 친동생으로 네.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만나는 걸로 봐서는 띄엄띄엄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우리는 그렇죠.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치면 한 20년은 가까이 지낸 같은 그런 관계. 네. 네, 네. 그래도 뭐 이렇게 칭찬할 건 별로 없어요. 네. 세계가 인정한 개그맨 옹알씨 덕에 캠핑 분위기는 최고. 김희영을 진땀나게 한 아홉 남자의 돌직구 인터뷰 시간.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각방을 썼어요. 25년 전 겨누와 증여가 된 기막힌 사연은 바가지 부끄러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. 김혜영의 부름에 한 달음에 달려온 아홉 남자들을 위한 노래 선물. 그런데 반응은? 앞으로도 계속 가수를 하실 겁니까? 부부싸움 한 게 확 풀렸어요.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준 김혜영과 아홉 남자의 유쾌한 캠핑 현장. 잠깐의 일탈을 꿈꾸는 열 사람,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음식이다. 요리는 무엇입니까? 등심! 등심요? 등심! 어제 내가 이제 분만을 하다가 내 이게 아직 히스토리가 있어. 애기를 받았어. 야 이제 등심 사러 가야겠다. 밤 10시에 등심을 샀어. 사는데 또 왔어. 애가 태어나온데 등심 들고. 그래서 애기를 받았어. 야, 받았어. 그런 등심이에요. 야 진짜 감동이다. 아니 이게 진짜 다 맨손으로 저도 맨손으로 왔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희도 맨손으로 왔는데 아니 오는 도중에 배고플까봐 내 빵만 샀어 나도.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많은 준비를 나는 인천에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았어. 그래서 계속 그냥 맨손으로 왔어. 자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거야. 김치찌개. 와~ 자 돼지고기. 오 좋습니다. 돼지고기를 먼저 볶는 이유가 있어요? 예 돼지 잡내 그 다음에 돼지고기 부드럽게 먹으려고. 고춧가루 듬뿍 넣고 싶은 만큼. 네, 먹으면 제가 담근 김치입니다. 와, 단어요? 단어요? 네. 오늘 제가 담근 건 두 개 갖고 왔어요. 김치랑 이따 양파 김치. 오. 어우 이거는 밥이 있어야 되겠는데? 아, 그러니까 내가 바쁠라 했으니까. 이제 푹 끓이는 거죠? 끝. 여기서 끝. 접고. 자, 우린 절로 갑니다. 살짝 볶은 돼지고기에 직접 담근 김치를 아낌없이 넣은 냄비는 불길이 새는 화로 위에. 늘 먹던 김치찌개인데도 기대가 된다. 여기는 DNA가 달라. DNA가 달라. 오 멋있다. 오늘 너 멋있게 왔다. 일하다. 재범군.
영진군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재범이와 영진이 온 것보다 지금 더 궁금한 것은 김치찌개. 아, 이거 한번 졸은다 먹어야 돼. 김치찌개는. 아, 냄새 올라온다. 오. 김치찌개는 한번 졸아야 돼. 그리고 물을 넣고 한번 더 끓여야 돼. 그렇지. 어. 그러니까 한번 졸을 때 물을 넣고 대파를 한번 확 넣어. 넣어. 그리고 입이 20분 넣고. 뜸들이듯이. 뜸들이듯이. 뜸들일 때는 요 같은 장비는 뜸을 들이실 때는 올려. 올려야 돼요. 이렇게 하면 뜸이 들여지는 거야. 한인철 요리 강좌가 한창인데 여기 두 분은 얘들아 좀 잘해봐라 좀. 김혜영 그저 앉아서 지시만 하는 두 남자의 웃음이 터졌다. 오한지 선생님 진도 안 나간다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? 언제까지 해야 되냐? 제 친구랑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갔지. 저러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안 데려갔어.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. 나 인철이 인터뷰는 거기다 굽고 나서. 누세요. 대파를 넣어요. 다로. 다로. 야, 대파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먹음직스럽다. 김치찌개 맛이 기대되는데 밥은? 이거 내가 물 조절 안 했는데 탄내가 나고 더 중요한 거는 물이 부족해. 탑대다. 센불에서 그래. 원래 악플이 안 나. 지금 와서 그래. 지금 와서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고. 센불에 누구한테? 아, 이거 생쌀이야. 밥은 타는데. 봐봐.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야. 한 사람 누가 이거? 경선이요. 경선이 탄밥 먹어. 이거 국물에 말아 먹으면 다 이렇게. 김치찌개에다 국물 말아 먹는 거잖아.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. 저녁 식사를 무사히 할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. 마블링을 보니 감탄이 나올 만하다. 메아리처럼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네요. 박수가. 아, 이겼다. 야, 이겼다. 저는 많이 맞아. 맞은 건 안 돼. 다 이겼어. 맞은 건 안 돼. 이거 다 이겼다. 다 이겼다. 미디엄으로. 고기 익어가는 소리에 불판주의를 떠나지 못하고.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날까. 왜 아침부터 이걸. 와, 진짜 이거는. 같이 다 묻혔어요. 그냥 아, 드세요. 예, 예, 드세요. 오! 잘 익은 고기 한 점에 여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황인철이 직접 준비한 파절임을 살짝 얹어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바로 그 맛. 얼마나 맛있는지 다들 말을 잃었다. 질이 뚝뚝 떨어져. 질이. 자, 찌개 왔습니다. 자, 찌개. 오늘의 야심작 황인철표 김치찌개 공개. 샤기 컷이요. 샤기요. 아, 너무 맛있다. 예, 샤기. 야, 이거 밥 진짜 대수야. 그리고 아까 걱정과는 달리 용기가 쫙으로 흐르는 밥 그 맛은. 정말 두 개 준다. 두 개 줘.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된 거예요. 왜냐면 두 개는 탔어. 반찬이라곤 달랑 김치찌개 하나뿐이지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이다. 꿀맛.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야무지게도 먹는다. 그릇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인데. 왜 딱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저녁 사인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.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 담아서 보약으로 딱 밥상을 차렸는데 아들들이 일 끝나고 와서 쫙 먹는 그런 느낌? 아홉 명의 아들이 쫙.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난 행복감에 젖어 얘기 꽃을 피우다 보니